했는데 진짜로 와우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맞아. 그리고 네. 우리가 단체부에 또 우리 단체 라이브도 오랜만이긴 하지만 네. 그 스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를 또 이제 오늘 풀어볼 시간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영상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되게 많이 올라왔고.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뭐 에피소드도 많지 않을까. 궁금한 거 다 물어봐요. 물어봐. 뭐든지 물어봐. 맞아요. 대답해주죠. 지금 되게 똑똑해 보여요. 고마워요. 똑똑해. 다 대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다 대답해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났습니다. 맞아요. 좋은 결과 얻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최고였어요. 기도할게요, 진짜.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연연하지 말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제 조금 쉬어도 돼요, 와우들.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맞아. 근데 아직도 평일이었잖아. 오늘 목요일. 진짜? 아, 그래, 목요일이네. 내일이 어제 첫 방했잖아. 맞아. 그러고 보니 어제였어. 맞아. 순간적으로 내일 주말이니까 푹 쉬어 이렇게 할 뻔했어. 아. 근데 가까워. 주말에 가까워. 그렇긴 해. 이제 뭐 금요일. 오늘 컬투쇼. 맞아요. 예. 컬투쇼도 갔었고 갔어요. 네, 갔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쵸. 아, 다른 것도 하고 왔어요. 네. 기대해 주세요. 진짜요? 아무튼 오늘 컬투쇼를 하고 왔는데 네. 댓글에서도 그렇고 라이브 잘했다고 아우들 너무 칭찬해 줬어요. 고마워요. 이거 노래 부를 때도 약간 신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들어부터. 그리고 뭔가. 그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 후렴에 너무너무 그 언니 그 까짜가 지금이야 거기가 진짜 완전 클라이막스. 맞아. 맞아. 나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 거기 할 때마다 그 우리 뮤비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거 나올 때마다 너무 충분하는데 이거 이제 킬링포인트가 됐어. 진짜?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면 진짜 빨려 들어가는 거. 맞아 맞아. 진짜? 그렇게 손에서부터 이 느껴지는 맞아. 이 에너지 소원을 진짜 그래서 우리 막 스포 브이앱 할 때도 이 동작을 스포할 때가 있었거든. 진짜? 맞아. 나랑 다은이랑 함께 준비했을 때 확 했는데 화면에서 엄청 뭔가 대단하게 나오는 거야. 맞아. 되게 이게 완전 가까우면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 맞아. 빨려 들어가서 한번 다 같이 해보자. 5, 6, 7 아! 지금 잠깐 지금 타이밍 뭐야? Sorry. 잠깐 아, 이러면 안 되지 이 꽉짜가 지금이야. 꽉짜주세요 여러분. 진짜 실패 안 했어. 방금은 성공했어. 맞아요. 어, 저 그거 맞네요. 모두 귀여운 하트를 만드세요. 귀여운 하트란 뭐지? 그냥 하트 모양이 귀여우면 귀여운 거야. 그치만 난 이게 너무 귀여운 걸. 그래서 이거 작아야 귀엽지. 나 방금 엄청 귀여운 거 했어. 한 번만 더 해줘. 어때? 어 봤어 봤어. 봤어? 아 유미야 유미에서. 언니. 어? 이거. 아 그니까 빨리 설명 드려. 이것도 이게 시작 시작 왔잖아.
영화에서의 뭐냐 창시자 트렌드리더 트렌드리더 네 트렌드를 이끄는 와이 나나 언니가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또 그 꽉 잡아 이 토끼와 토끼를 하트를 섞은 이렇게 귀엽게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돼요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아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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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의도를 몰랐다 아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렇게 미로인데요 아 나는 미트시 저희 나중 비하인드 보면 아실 거예요 루시 분명히 미루했었는데 나 분명히 미트로 변명 실패 진짜 이 기억력 오케이 어, 그래? 나 그게 뭐 미트시 왜 이렇게 구수하냐 너 진짜 나의 포인트야 얘 뭐야 아 머리에서 하트를 뽑아내는 거야? 어, 맞네. 맞아. 네. 아우들 따라해주세요. 네. 아니, 저희 비하인드 보고 따라해주세요. 그래요. 네. 좀 멀리서 나와 있으니까. 네. 하트를 던지면 저희가 받아줄 수도 있죠. 와. 이렇게 던져. 유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발 모양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 나중에 스텝 제가 한 발 스텝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내 예상이야. 아, 어. 우리 롤코 네. 놀이공원 가서 네. 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비하인드에서 풀어볼게요. 이따가.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뒤에 준비된 게 있거든요. 짜자지요. 심상치 않은 게 보였죠, 뒤에. 솔직히. 자, 저희의 오늘 라이브의 포인트인데요. 바로 여기에 엄청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와우. 이거를 하나하나 떼보면서 비하인드라던가 아니면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요호호. 먼저 해보고 싶은 사람. 저요. 안 돼요. 어, 그냥 어떤 거요? 어, 아, 그냥 안 보고 뽑을까? 그 번호로 해줘. 1번부터 20번째까지. 16번까지. 아, 아니 몇 번? 네 번째죠 그러면? 16번 4 포기 4요? 1번에서 그러면 그럼 나는 세 번째 줄에 3번 세 번째 줄에 3번? 이건가? 노랑이다 자 너가 읽어줘 알겠어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응자가 너무 많은데? 과연 바로 어떨지 오. 한 개만 말해야 되나요? 아니 어제 어떡해 왜 박수를 치시죠? 네, 보여주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일단 우아의 추워 추워? 아 갑자기 이게 소름 돋아 진짜? 갑자기 이거 나 진짜 그러니까 열이 많은 친구인데 굉장히 아 자꾸 어디 빠지네 우리 우리 라이브는 왜 항상 이런 법이야? 일단 저희의 무대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고 에너지 와우들을 향한 사랑. 사랑! 이게 네. 참 중요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있었던 게 또 이렇게 됐죠. 근데 또 이렇게 있었던 게 이렇게. 네, 다음 진행해보겠습니다. 어떡해. 네. 힘을 내. 네. 알겠어. 네, 네. 너무 예뻐서 심장이 아프다고 하시고. 와 오늘 컨셉 뭐야? 오늘 컨셉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우아들 아 탁구공이야? 왜 탁구공이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아 탁구공 오늘? 다 색깔이 달라 오! 아 그러네 오 의도한 거예요 다채로운 우아 다채롭다 다채로운 매력 루시 오늘 괜찮아? 라고 여쭤보셨어요. 유시. 괜찮아. 아까 내가 가쁜 살을 맞췄어. 아, 괜찮아. 그거에 관한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언니들, 아, 우리 아까 신혼 얘기해가지고 언니들 덕분에 신혼 잘 보고 왔다고. 우와. 진짜 사랑해요. 잘했네요. 기특해요. 기특해요, 정말.
잘했어, 아기. 이제 마음 놓고 푹 쉬어요. 푹 놀고. 푹 놀아요. 그 말에서 놀아요. 놀아요. 잘 놀아요. 곱씹을수록 웃겨요. 근데 개그가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서 웃겨. 와, 이 댓글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예쁜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와우! 근데 그건 당연히 와우의 사랑을 받았어. 맞아, 맞아. 이건 맞아. 항상 맞아요.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어. 라이브 할 때마다 올라왔었거든. 읽고 싶었네. 그러니까. 읽고 싶었어. 읽고 싶었어. 사실은 그랬지. 그러면 다음 루시가 읽어보는 거 어때? 좋아, 루시가 뽑아봐. 나의 차례야? 다음 거. 그냥 읽어도 돼. 알겠어. 너의 느낌 가는 대로. 네. 플리즈 싱어송. 꽉 잡아 지금 이야 저기 멀리 소리쳐봐. 나만 나의 롤러코스터. 나만 나의 롤러코스터. 아 이제 대놓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뽑은 거야? 응, 그냥 뽑았습니다. 벌써 뽑았어요? 네, 조금 가벼운 질문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잘 타는지? 오, 잘 타십니까? 오, 저희 아는 대체적으로 맞아. 롤러코스터 같이 스릴 넘치는 기구들을 정말 잘 타요. 맞아요. 네. 아니 아니 무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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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야. 깜짝 놀랐네. 아니, 아니. 너무 재밌는 댓글을 봐가지고. 아니, 뭐, 그 뭐냐. 네, 맞아요. 저만 그 귀신의 집 이런 걸 못 들어가고, 롤러코스터는 다 잘 타는 거 롤러코스터는. 너무 재밌지. 너무 아기처럼 신나해서 문제지. 저희 다 너무 잘 타요. 네. 롤러코스터는 진짜 한 명도 못 타는 사람 없이 잘 타고. 맞아. 이렇게 세 명 친구들이 잘 타고 저랑 민서가 조금 덜 타는 편인데 맞아요. 그런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약간 훅 떨어질 때 그 중력에 의한 그런 그 느낌을. 아 그건 나도. 아 그래? 어. 그래? 덜 타지 않았어? 아니야. 아 소라는 이렇게 궁금해서 못 타보고 가는 편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갔을 때 그때 처음 타보고 이제 그 흐름은 안 탔어. 깜짝 놀란 거지. 진짜 깜짝 놀랐어. 무서워. 맞아. 우리 근데 나도 그런 드롭 같은 거는 그 전까지 너무 재밌다가 딱 그 꼭대기 도착했을 때 순간 3초적으로 맞아. 아 큰일 났다. 확 떨어지는데 그때도 재밌어. 맞아. 짜릿해. 재밌어? 그땐 재밌어. 난 너무 짜릿. 싫은데 그 느낌이. 딱 그걸 진짜 싫은데. 와 멋있다. 고요한 3초. 진짜. 와우 잘 타나요? 잘 타나요? 잘 타는 와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오. 그래서 저희한테도 계속 물어봤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신기하다. 다음에 뭔가 팬미팅 식으로 그 놀이공원 같이 가는 거 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와우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타는 거야. 누가 누가 안 우나. 누가 누가 다리 함께. 우와. 재밌겠는데? 그리고 못 타는 사람은 우리 겁쟁이 노래 부르기. 오! 겁쟁이! 같이 추기. 좋아, 좋아. 그거 다 외웠어. 거야? 어? 벌칙이 아니지, 근데 겁쟁이 노래 부르는 거. 벌칙 아니지. 근데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우리는 많이 서는 직업이니까 괜찮지만 그치. 그럴 수 있네. 근데 또 우리 앞에서 부르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 맞아. 춤도요? 네. 붙이 빠질 수 없죠. 아니면 포인트 안무라도. 그럼요. 자꾸 이상해. 눈 잘 아파요. 마음이 뭐해. 와! 나 롤러코스터 타면서 셀카도 찍을 수 있어. 시카고 해. 위험해! 헐! 휴대폰 들고 탄다고요? 진짜? 안 그러네. 거기서 이렇게 안 되게 할 텐데. 그냥 말하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자기가 너무 진지했어. 잘 탄다고. 그래. 너무 진지해. 어떡해. 어떤 마음 안 하고 있었는데. 바이킹에서 마주보고 팬미팅 하지. 오! 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해. 아니
바이킹은 잘 타나? 나 바이킹 잘 타. 바이킹 타 잘 타. 그것도 근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방법을 터득했지. 뭐? 어떻게? 맨 끝자리에 타면은 이제 0이랑 100이잖아. 사실 이게 이렇게 끝자리에 타면 이렇게 반대로 올라갈 때는 제일 편하잖아. 근데 이렇게 위로 와서 떨어질 때가 문제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조금 아 오늘은 진짜 이거 즐겨야겠다 하고 하는 날은 날이 놓고서 맨 끝자리를 타는 거야. 아니면은 맨 중간 자리를 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다 반반씩밖에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맞아. 나 그래서 맨 끝자리 아니면 여기 타. 난 무조건 맨 끝자리. 와. 나 항상 앞에만 탔어. 아? 앞에? 그 중간 중간. 어 그 맞아 맞아. 제일 그 줄이 있잖아. 줄 쓰는 앞자리. 맞아. 거기 다 안 타니까 사람들이. 어. 맞아 맞아. 거기 맨날. 왜 재밌어? 내가 방금 그 말한 거야. 아, 맨 끝자리에 타거나 제일 무서운 자리에 타거나 아니면 맨 중간에 타서 그 느낌을 덜 받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거기도 무섭던데 나는. 나도. 왜? 엄청 소리 지르고 못 타는구나. 그런 건 진짜 안 돼. 나도 못해. 진짜. 그렇구나. 오 그리고 오늘 언니가 컬트쇼에서도 말했는데. 그 어제 눈방 아니 들어봐 눈방 하면서 저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번 롤러코스터 나오고 나서 노래 뭐 하라메랑 티저 나오고 나서 그 우리가 처음 노래 듣고 느꼈던 감정이랑 똑같이 느끼신 분들이 좀 많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댓글 보고 저도 신기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느낀 와우도 본인을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맞아. 엄청 뿌듯했어. 우리 그 느낌이랑 딱 맞을 때. 어. 역시 우리는. 하나야. 와우. 짠 와우. 자 그러면 또 하나 뽑아볼까요? 네, 해요. 다음 이번에 소라 언니. 네. 안 뽑아, 안 뽑아 해봐. 안 뽑아. 그래. 어떻게? 그냥 이렇게 턱 뽑아. 내가 잠깐 해줄게. 턱. 아 이렇게? 응. 질문 해봐. 그거? 나 남아야겠다. 여기. 여기. 어, 있어. 오케이. 여기 이거? 어. 시작. 와우. 읽어주세요. 쪽방송 맛집. 이렇게. 쪽방송 맛집 소감. 아! 이자. 이어지게 말하기. 아, 이어지게 말하기. 예. Yeah. 아, 아, 이어지게 말하기. 이어지게. 아! 오케이. 소라를 시작으로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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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라, 루시, 나 이렇게. 좋아. 짧게 한마디로. 아니, 그 이게 한 문장을 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너가 뭐야? 나는까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아, 제가 괜찮아. 할 수 있지. 괜찮아. 문장이 되면 되지. 괜찮아. 정말. 뭐 그 질문이 뭐였지? 첫 번째가 기대했던 무대인데. 생각보다 센스를 믿겠습니다. 민서야. 과연 어떨지. 민서야. 더 만족스러워서 와우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던 무대입니다. 오! 오! 오 잘했다. 근데 고맙다. 우리 고맙다. 그런 버전도 한번 해볼까? 아예 진짜 한 문장으로 끝내기. 아 그래? 누가 이렇게 단어하고 이렇게 해서 딱 맞춤표로 끝나기. 우리 지금 엄청 길게 아 그래 진짜로 단어 한 개야. 그러면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자. 그래. 그 이거 주제는 똑같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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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반대로 가볼까? 그래. 그래. 아, 첫방을 맞춘 소감. 완전 와우들과 찢었던 와우. 아. 어. 아, 그거야? 와. 완전 와우들과 찢었던 와우. 아, 이건 감탄사. 아. 와우. 소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내가 마지막이야? 어. 처음부터 시작했잖아. 아. 그래서 찢었던 마음. 네.
아니 완전 체력이 막 강해지는 거. 왜 저기 등장했지? 나 이게 크로플이 생겼어. 어머! 어? 뭐? 어, 갑자기 나타났어. 봐봐. 뭐지? 한번 출동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한번 출동. 이게 뭐냐? 우와, 말이 현실이 되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와, 내가 진짜 좋구나. 우와, 맛있겠다. 우와.
적었나요? 마법이다. 응? 나도 나도. 기브 미 워터 티슈. 오케이. 저녁 드셨나요? 지금 9시가 넘었네. 뭐한? 응? 나는 치킨 이래. 우와! 맛있는 거 먹었네. 완전 맛있는 거 먹었네. 진짜.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맞아요. 저희는 프로풀입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요즘 엄청 땡겼던 음식 있는 사람. 칼국수. 응? 나는 칼국수래. 응. 나는 닭발. 우와. 너. 나 한. 그러니까. 그치. 한 2주 정도. 맞네. 닭발. 나는. 솔직히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아구찜. 어 맞아. 너도. 맞아. 아구찜. 계속 말했어.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아구와 그 양념의 조합 너무 먹고 싶었어. 나랑 같아. 진짜? 나는 어제 갑자기 생겼어. 뭐? 곱창. 오? 야채 곱창 아니면 구운 거? 아, 난 사실 곱창을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먹고 싶어졌어? 맛있지? 맞아. 진짜. 곱창 너무 좋아해. 모든 맛있지? 댓글에 나연 언니 안경 그 소라만 따라와 서울 투어에서 썼던 그 안경 아닌가? 라고 했어. 응? 근데 그게 뭐지? 서사소? 아 서사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맞아요. 제 거예요. 다른 거. 네. 맞아. 아 최근에 불편하다고 엄청 얘기했었는데 시력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질 땐 어떡해요? 그 도수를 올려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머리에 생크림이 묻었어요. 어머. 범인은 망설라니. 묻었다.
후보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생각해 볼까요? 너 생각은 어때? 마이 생각. 이게 뭐는 거야? 어, 이거죠? 응? 어? 뭐한 거를? 뭐가 나랑 대화한 거 같아. 아, 이게 마음으로 대화한 거야? 어? 우리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뭐야? 후보 가려고 했는데.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그래서 어제 그 선 영상이 올라왔잖아. 갑자기 웃는데? 야! 이거 언니 아이디어 그런 거네? 맞아 맞아. 그거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상대방 선은 너였던가요? 맞아. 맞아요. 제가 상대방의 손을 역할을 했죠. 그렇대요. 근데 이거 맞아. 궁금할까봐. 아, 그치? 궁금할까봐. 근데 그 뒤에 세 명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이제 다현이밖에 없는 거지. 아. 되게 반응을 잘해주네. 아니 챌린지 이름 뭐라고 하지? 아니면 그 저희 틱톡에 너가 나왔으니까 한번 지어주고 와우 추천도 받아보는 건데. 그래. 나도 지어보고.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뭐가 좋을까?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오 데칼코마니도 괜찮다. 왜냐면 똑같으니까 상대방이랑 하는 게. 아니면 크로플 챌린지. 크로플 먹다가 만져. 어? 진짜 어떻게 설명하지? 나 지금 아니 그럼 언니 괜찮다 해줘. 괜찮지? 뭐하냐? 오 거울? 좋은 거 하나 올라왔었어. 뭐야? 뭐야? 뭐죠? 아, 왜 이렇게 오늘 웃기지? 그니까 그 핸드코스터. 오. 오 와우의 좋아. 아이디어. 좋다 좋다. 오, 좋은데? 핸드코스터. 핸드코스터. 오 핸드코스터 좋은데? 눈이 엄청 커졌어. 오 진짜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어 미러 챌린지. 오. 오 좋군요. 베스트. 미러 코스터. 그건 아니지. 핸드코스터 같은 거. 아 핸드코스터 뭔가 더 뭔가 이거다 하는 거? 그거를 물에 빠진 숲속의 공주? 뭐지? 왜 물에 빠진 숲속의 공주야? 간장의 숲속의 공주 아니야? 그 호수에 어 너무 아름다워. 아 뭐야? 나르시즘. 아 그렇게 해서 빠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내 자아를 보는 거야. 아 이거 전에 똑같은 것처럼? 미안해. 오~ 미안해. 컷!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 그랬는 게 우동. 예? 뭐였더라? 아, 우동캠? 우동캠에서 아, 아 비하인드 이거였구나. 비하인드. 우동캠. 비하인드. 우동. 아 맞아.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언니의 생각. 네. 전혀. 그래서 나름 기쁜 뜻이었네. 남친 같았다고요. 그렇죠. 수저, 수저, 수저춤. 왜?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이게 뭔가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젓가락, 숟가락이 있어야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포크는? 일단은 나이스, 나이스.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저 친구? 나이스. 아 그럼 우아우 챌린지. 서로가 있어야만 하는. 오, 와우. 괜찮은데? 아, 얘 좋은 게 많이 나왔네. 베스트를 어떻게 했지? 진짜? 뭐였지? 핸드코스터. 아, 핸드코스터 진짜 생각하다. 그니까. 그러게. 그게 괜찮은 제 기억이 남아. 그럴까? 그래, 핸드코스터 해. 좋아. 그래. 좋아. 핸드코스터로 땅땅땅. 챌린지. 와! 도전해보세요. 핸드코스터 챌린지. 뽑았네요. 언니 안 뽑아서 뽑았죠. 뽑았지.
좁아져. 로쪼가 확실히 있구나. 그럼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왼쪽. 아,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조금 더 왼쪽. 이거? 아, 이거 없는 거 있어, 있어, 있어. 됐다. 있어, 있어. 근데 나중에 왜 초코 안 묻었나? 안 묻었어, 안 묻었어. 과연 어떨지 소개해주세요. 아, 나 이런 거 못해요. 야, 좋아, 렛츠고 올려줘. 아, 두근두근으로 자행시. 재밌는 거 이제 있는 거야. 언니 몇 행시 되게 많이 하네요. 그니까. 할 수 있어. 아, 이거 진짜 고도의 센스가 필요한데? 자, 이거는 바로 가야 돼요. 와이스 때문에 두. 아잉. 디저트 먹자. 오. 와.
아, 진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힘들다. 과잉시. 나름 만족. 휴, 휴, 휴. 왜 좋아하면 두더지밖에 괜찮아?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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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런 노래를 연습 때 많이 들었거든요. 뭐요? 연습 때 많이 들었던데? 네. 연습생 때. 연습생 때.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두더지. 두더지 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있잖아. 왜 이렇게 진지한 거야? 현실적.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아, 재밌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 어, 그래. 그래. 다 재밌다. 이거 한 개 다 모아놓고. 어, 묻었네. 그러면 하면서 뽑고 그래요? 뽑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자. 그럴까요? 어. 아 먹을게 하나씩 뽑고 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자. 그래. 그럼 한 사람한테 모이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 한 사람한테 봐요. 그래 그래. 재밌겠다. 그냥 막 뽑고 어, 막 뽑까? 그래. 나는 그러면 아 여기다가 해줄게. 왜 누가 이뻐? 아 그래 내가 뽑아. 나는 그래. 그럼. 너무 힘들어. 아 잠깐만. 파도가 일렁여. 오케이. 아, 그 뽑은 사람한테 주고, 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둘 다 대답하자. 그래. 준 사람 그래. 받은 사람 둘 다. 이 질문은 맞죠? 먼저 뽑아 언니. 아니? 우리 한 번에 하자. 아, 한 번에 주자.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어, 있어, 있어, 있어. 오케이. 시작. 오. 오. 어, 오. 오.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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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없었는데.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서로 줬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둘은 다섯 질문 다 대답해야 돼. 아, 어, 어. 보너스, 보너스 어. 타임. 그래, 그래. 아, 아니면 대답하고 싶은 거?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무 웃기네. 롤러코스터랑 러브딩. 마음에 드는 파트. 누가 준 거죠? 내가. 일단 롤러코스터는 루시의 랜다. 와, 역시. 아, 내가 그럴 줄 알고 언니 쓰 그래? 어. 이번에도 역시 랩일지. 어. 랩 굉장히 잘해요. 아, 진짜 언니 우리한테 하나 좀 뽐내봐. 오, 오, 알겠어. 오, 아, 뭐, 알지? 아, 오케이. 알지? 네, 그럼 다시. 어느 생각? 마리엔. 기위고부터. 어, 마이스. 기위고. 어느 생각? 마리엔. Sky. 왜라면 이제 찍는 bye bye bye. Up and down and round and round. So what? I don't know. Bye bye bye. 오. 두 클라나 깨어나고 일숨을 해야 되지 않나? 몰라 길어. 아 선생님. 운동? 좀 길어. 그니까. 다 좋아요. 좋군요. 그리고 잘합니다. 그리고 러브띵은 러브띵. 러브띵 다 좋은데 저는 그러면 민서의 후렴 가성. 오. 네. 이거 그러면 민서도 해야죠. 에? 준사. 아아 좋아하는 거. 어 저는 거기요. 마지막 upside down 여기요. 거기 뭔가 진짜, 진짜. 킬포죠 킬포. 킬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여기서 이거 하잖아요. 타잖아요 그쵸? 직접. 그쵸. 무중력 체험하죠. 체험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조금 힘들긴 한데 재밌어서. 힘들어요? 그쵸. 후반을 달리고 있으니까. 그쵸. 아~ 그쵸. 러브띵. 러브띵이요? 러브띵은요? 어때요? 러브띵이요? 시간 초과. 럼미. 럼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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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창할 때. 뭔가 맞아, 맞아. 뭔가 콘서트 할 때가 자꾸 생각나서 그 파트 좋아합니다. 좋았어. 의미가 있다. 좋아요. 오케이. 그럼 제 걸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거예요. 다른 멤버 파트 중에 마음에 드는 파트. 아, 이거 누가 줬죠? 제가요. 그렇죠. 아, 제가 내 파트를 좋아해서 드려줘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언니 답변은 그거네. 어, 맞아, 맞아. 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게 손을 붙인. 손을 붙인 거예요? 손을 붙인. 아, 나 저기 해보고 싶어. 그 원래는 다른 파트를 마음에 들어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뭐죠? 딱 벌스에서요. 언니랑 소라 언니가 베이비 하면서 미는 안무 있잖아요. 그걸 해보고 싶었어. 아~ 그래 마음에 준비는 나중에 밀어 베이비. 헤어라인.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어. 진짜. 좋아. 이 안무. 이 파트. 이 파트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생각해요. 너가 생각보다 둘이서 많이 하네. 그니까 겁쟁이 때 맞아. 아, 어, 그러네. 어, 헤어 안무. 그러네. 멋진 걸. 멋진 걸. 끄덕끄덕. 야, 나연 언니. 네. 아하. 저요. 저는요. 네. 놀이공원 셀프캠 비하인드. 예. 오. 다 자유롭게. 그래, 그래. 좋다. 셀프캠 비하인드. 생각나는 거 있어. 어, 비하인드는. 일단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가서 진짜 너무너무 신났고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그 약간 야외 약간 즐거움의 기분 느껴서 엄청 좋았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에피소드는 그 이제 저희가 셀프캠으로 직접 들고서 촬영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약간 알아보시는 마우도 계셔서 아,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부르는데 옆에서 뭐야? 이랬을 때 그 나 혼자만의 약간 즐거움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너무 민망한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아. 하면서 했다. 진짜 너무 공감이다. 맞아. 진짜 나도 그거 이거 하면서 이게 저희가 장소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셀프캠을 찍었는데 그 약간 동굴 같은 곳에서 제가 이렇게 들면서 뛰어다니면서 찍었거든요. 이렇게 막 무작정 막 이러면서 뛰고 있는데 여기 막다른 길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달리다가 부딪힐 뻔한 거지. 근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확 이렇게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아 괜찮아요 이러면서 가셨어. 근데 그 뻘쭘함 기가 들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이 카메라를 놓을 수 없는 그 나의 호르심. 카메라를 놨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너무 많이 앞에서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뒤에 가다가 좀 가시면 이렇게 하다 또 오시면 아 진짜? 나는 그거 다 찍혔어. 막 내가 막 달려가면서 막 짜짜라 이러고 있는데 그 엄청 단체로 약간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 근데 막 너무 재밌어 보였나 봐. 우리 막 한 두세 명씩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야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막 진짜 하는가 그래서 너무 웃겼어. 우와 대박. 그냥 좋아 보였나 봐. 언젠가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와 그거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나나씨 이래서 제가 아, 사이다 하다가 왜냐면 이게 유출이 됐으니까 그때 컴백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해줬어요. 맞아. 혹시 노래가 들릴까봐 먼저 알려주면 안 되니까 작게 틀긴 했지만 가까이 있으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반가웠어요 와우. 그래요 반가웠어요. 저희 와우들들 제가 다음에는 재밌는 놀이기구 타러 같이 갑시다. 좋아요. 어, 좋아요 진짜. 놀이기구는 못 탔어요. 네, 회전목마 이런 건 탔는데 소라는? 어, 기억나는 비하인드. 어, 저는 대기 중에 다 같이 그 아이스링크. 아, 어. 어?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 뭐지? 어, 어 맞아. 아이스링크 구경을 했잖아요. 어, 어. 그래서 왜? 너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고 갔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맞아. 아하. 응? 아이스링크? 어, 우리 그 밑에서 이렇게 아, 붙는 거. 우리가 탔었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혹시 빼고 탄 줄 알고. 원래 열심히 걸렸어. 언제 이렇게 탔어? 저 언니들은 진짜. 괜찮아. 진짜 거의 뭐 혼돈 그 자체였어. 아, 웃겨. 재밌어.
하지만 맞아요. 힐링도 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너무 재밌게 셀프캠이 나와가지고 맞아. 아주 뿌듯합니다. 맞아요. 그때 먹었던 그 허니버터 옥수수 그 닭강 정도 츄러스 손맛이도 맞지. 그리고 또 단체 질문이에요. 오케이. 네.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근데 이건 우리 스포 방송에서 엄청 많이 말했을 텐데. 맞아. 맞아. 그치. 맞아. 그러긴 했지. 그래도? 근데 눈치채지 못, 아니 뭐래 뭐래? 뭐였지? 질문 얘기해주세요. 역질문 역발상 이런 느낌인 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질문 보고 있다가 해가지고 처음 바뀌었어.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 아~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와우는 어땠어요? 처음 저희 롤러코스터 들었을 때. 오, 이건 궁금해. 와우가 더 궁금하다. 아, 우리 와우. 여기서 역질문 역발상을 하죠. 그래. 역질문. 이건 와우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엄청 많이 말했으니까. 스포 방송에서 피아노 진짜 대박이었어. 그쵸? 정확했죠? 진짜 다친 진짜. 거였어요. 맞아요. 다시 보면 진짜 와 똑같죠? 이네 할 거예요. 진짜 맞아요. 우리도 놀랐어. 맞아. 신나게 홍월령 했어. 홍월령이야? 벅찬 감동. 벅찬 감동. 아 맞아요. 맞아. 다들 뭔가 벅차다는 의견이 많아요. 신나고 뭉클하고 벅차올라. 올라왔어. 근데 나는 사실 와우는 그러니까 우리 노래를 처음 듣고서 바로 그 감정을 이입한 거잖아. 그게 우리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잖아. 와우는 바로 들었을 때 그 감정을 느낀 거니까. 근데 나는 뭔가 이렇게 듣는 게 거듭할수록 더 그런 걸 느꼈었거든. 오히려 완전 처음에는 그냥 아, 밝고 너무 예쁜 노래네 이랬었어. 근데 그게 좀 몇 번 듣다 맞아. 보니까 그런 감정이 떠올랐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한 번에 느낀다는 게. 그러니까. 맞아. 듣자마자 폭풍 감동. 후렴 멜로디가 엄청 강하대요. 아 진짜요? 딱 귀에 박히죠. 중독성 강하대요. 진짜. 맞아. 이것만 계속 맴돌아서 막 가이드 이런 거 받고도 거의 이분은 맞아. 맞아요. 후렴만 엄청 불렀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 퍼플 단 거랑 느낌이 또 달라서 재밌었다고. 오, 재밌죠. 좋네요. 다양한 거니까 좋네요. 맞아 맞아. 불꽃신 장면이 너무 좋대요. 어, 저도요. 아련 아련. 맞아. 너무 예뻤어. 진짜 그냥 그 옛날로 돌아간 느낌 아니에요? 그 뭔가 뮤비 그 상황 속에서 앞부분이 현재고 아 약간 옆에서 하는 어. 그쵸. 근데 나는 이거는 그 언제였지? 둘이 했을 때였나? 라이브 때 한번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 당시 우리가 했을 때는 그냥 마냥 해맑게 막 재밌게 놀았는데 막상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엄청 감동있고 맞아 되게 뭉클해 보이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저희가 그때 진짜 너무 추웠는데 진짜 즐겁게 했거든요. 진짜 이게 소리 오디오 만약에 켰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 이러면서 아 우리 둘이 붙을까? 맞아 맞아 맞아. 복화수 하면서 근데 그런 기운이 다 뭔가 전해진 느낌이었어. 맞아. 진짜 열심히 그렇다. 촬영했거든요 저희 다. 난 개인신들도 사실 다 너무너무 재밌어. 여기 뮤비 얘기는 없나? 오! 악성 후기! 그러네? 오! 하나 있어! 아,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떼서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뮤직비디오 뭐 자켓 촬영 비하인드인데 진짜 저는 이거 뮤비 나오고 보고서도 뭔가 개인신들도 서로서로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그 스토리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잘 살려내고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까 네. 뭐야? 비하인드.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노래가 엄청 약간 어들이 말했다시피 아련 약간 뭉클 이런 신나고 이런 노래인데 저는 자켓 촬영하면서 그 노래랑 약간 반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어들이 뭔가 자켓을 보고 뭔가 노래를 더 예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예상하지 못하셨었어.
그쵸? 맞아.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 진짜. 맞아. 처음엔 우리 약간 하이틴스러운 약간 청 데님 입고 그런 느낌의 티저가 나갔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는 약간 블랙 앤 화이트로 거울 이렇게 비치면서 엄청 아련하고 약간 몽롱하고 맞아. 좀 더 각 잡힌 느낌도 있었고 근데 또 이렇게 노래는 또 아주 뭐 키치하기도 하고 그니까 근데 또 그 거울 하니까 생각났는데 거울에 대한 비하인드가 엄청 많아요. 아 그때 완전 쨍쨍하고 날씨 좋을 때 찍어가지고 거울이다 맞아. 보니까 반사가 되는 뒷반사가 되는 그게 처음 부셔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몇몇 분의 와우들은 예상하시긴 했어요. 그 저희 단체 사진 보고 눈부심. 애들 울고 있는 거 같은데 했는데 진짜 울고 있었던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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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리고 저 개인 그 티저에 엄청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맞아요. 그게 다 눈부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뭔가 감동받은 그런 느낌이 있어. 뭔가 아련한. 그래서 눈물이 그런 느낌. 맞아.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아. 자켓 촬영. 자켓 촬영. 맞아. 그래서 또. 그리고 자켓 촬영 때도. 다들 서로 모니터할 때도 엄청 흐뭇하게 봤던 기억도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자켓이랑 뮤비 또 따로 촬영했었는데 아주 날씨도 잘 도와준 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사실 뭐 저녁 새벽이야 추웠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다 햇빛도 너무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맞아요. 촬영을 했죠. 맞아요. 또 막 그게 또 야외 촬영이었으니까 밖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트장 말고도.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추억도 좀 있어요. 막 노래 틀고 막 놀기도 했고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고 막 멤버들 하는 거 모니터링 해주면서 구경도 하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마이크 감독님이 쓰시는 마이크 스티커였죠. 네, 그걸 딱 들어올리고 그게 다 우연 언니 때였나? 맞아, 우연 언니 때 아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 저희가 좀 추웠었는데 그 퍼 의상이 너무너무 따뜻했어. 맞아. 맞아. 행복했어. 진짜. 진짜 너무 따뜻했어. 근데 난 퍼착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오, 우리 단체. 맞아. 너무 다 개개인의 성향을 엄청 잘 담은 것 같고. 이번에 헤어도 완전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 어울렸어. 진짜. 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말하고 있는 걸 아, 그래? 고밀점이라는 게 보고 있었거든. 아 그래? 고맙다 야. 웃음이라네. 인발이 됐네. 머리가 원래 이 색이 아니었잖아요. 아, 좀 더 밝아졌지. 조금 더 탈색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금발이 되었죠. 우리 남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좋아. 사실 이것도 있어. 뭐지? 어떤 거예요? 아, 해주세요. 스포요정 우아. 와우들이 눈치채지 못한 스포일러가 있다면? 어, 눈치채지 못한? 어?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조금씩 해가지고. 뭐지? 뭐가 있지? 토끼? 토끼는 다 몰랐던 것 같아. 토끼가 뭔지. 왜냐면 이건 안무니까. 아, 그치. 공개되기 전에 몰랐지. 제가 토끼 이모티콘으로 스포를 했었는데. 몰랐죠? 이거였는지. 그 안무 영상 나오기 전까지 몰랐을 것 같아. 우리 막 음방, 무대나 이런 거 몰랐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 뭐, 더 쇼. 경주에서 저희가 각자 파트 때 제스처를 스포했는데 그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맞아. 이거 말했던 것 같은데. 언제 말했지? 응? 뭐 왜? 뭐가 나 도쇼 때? 어 했어. 아, 도쇼 때 나 토끼 했어. 그니까 했어. 우리 하나씩 정해서 했잖아. 했어. 사실 했어. 했어. 맞아, 했어. 사실 기억났어. 맞아. 저는 데뷔 때부터 스포였네요. 그니까. 감독갱. 감독갱. 근데 거의 다 알았어요. 와우들이. 왜냐면 다 알려줬지 우리가 와우들. 그 티를 냈어요. 궁금해. 아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알려줘야 될 것만 같지. 진짜. 자 다음은요. 네. 롤러코스터 포인트 한번 알려주기. 오 이것은 너무 좋죠. 네. 좋죠. 첫 번째부터 갈까요? 네. 네.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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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꽉짜 맞춤 오뚜기 춤입니다. 오뚜기 춤. 네. 아하. 이 이름은 꽉짜가 파트에. 네. 네. 꽉짜 파트에 오뚜기 춤입니다. 왜냐 이렇게 피가 쓰러져 이렇게 피.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왜요? 쓰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따라 다시 반대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맞아요. 롤러코스터 춤. 아니. 무중력 춤. 아 무중력. 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 안무에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네. 헷갈립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다 포인트죠. 그렇죠, 그렇죠. 1번은 이렇게 업사이다. 네. 이걸 앉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그러게 이거는 인사 보면서 아 혼자? 어 빨리 보여드릴 수 있지. 이게 나오나? 나와 민세야. 나올 것 같은데? 짠 확실히 나 들어가지마. 확실히 나가지마. 아 나 진짜 한다? 어 우리 와우들 우리는 앉아서 다 같이 하자. 그래 민서로 따라해주세요. 하나, 마지막 업사이다. 이러고 다 하는 거야? 인사이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잘했습니다. 괜찮을지. 너무 귀엽거든요. 이거 근데 사실 아기들이 하면은 너무 잘할 것 같은.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진짜 많이 따라해주세요. 맞아. 이것도 그 맞아요. 이건 야, 제스처. 어, 약속인 줄 아시. 우리가 이것도 슈퍼 많이 했잖아요. 맞아. 맞아. 약속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약간 좀 즐기는 바이브. 그냥 네. 완전 처리하기. 네, 그런 느낌이죠. 쫙쫙쫙쫙쫙.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이를 어쩜 어쩜 좋아. 아, 기분 참냐. 맞아. 여기는 뭐였지? 약간 아직 이름 진. 어, 맞아. 네. 진동? 약간 여러 가지 호흡이 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때 쓰는 느낌? 쿵!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야지.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쉬우니까 잘 따라해봐주세요. 네. 너무 쉽거든요. 이번 안무 귀엽거든요. 이제 다 읽었다 우리.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아 3개 남았어. 하나 읽을게. 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케이. 아. 다은이. 아침에 다은이를 깨워줬다. 아 진짜? 알람을 깜빡하고 맞추지 못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몰랐어. 그냥 자고 있었는데 몰랐네. 딱 10분 전에 어머. 우연 언니가 진짜? 그러니까. 10분 전이야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거실에 있는 줄 알았어. 맞아. 왜냐면 나도 두 번째로 너 이미 나가고 나서 내가 막 맞아. 누가 나갔나? 이런 거 원래 루시가 늦게 일어나는 편이 아니라 항상 좀 맞아. 일찍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는 편이라서 전 당연히 준비를 했겠거니 하고 이제 저도 나가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언니도 이제 슬금슬금 일어나니까 어, 다 일어났네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근데 거실에도 다은이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갔지? 이랬네 침대에서 하나 일어나고 진짜 나도 일어났어. 언니가 스킨이하다 뭐야? 그러니까 어 누구야? 근데 그 순간에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도 잠결이잖아. 그리고 상황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어 뭐야 이러는데 어 지금 연기하는 거야. 빨리 진짜 근데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준비했어. 나 어, 진짜 빨리 준비했다. 어. 안 늦었네. 거의 뭐. 뭐 준비할 게 없으니까. 지하에 가니까. 엄마니까. 아침에 그리고 난 너무 추웠는데 이제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그 밑에 보일러 아 장판을 끼고 자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피해? 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생각하고 저 일어났어. 아, 원래 이렇게 불덕거렸다. 아 그냥 너무 따뜻해서 아 1분만 어쩐지 그래서 요즘 언니가 침대를 잘 안 내려와요. 그 딱 원래 일어나고 아침에 준비하면 일어나서 그냥 벌떡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일어났는데 언니가 약간 이러고 있어. 뭔가 하고 있어. 그래서 어 뭐지 언니 분명히 깼는데 왜 안 내려오지 않았는데 한 슬금슬금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건 왜 뭐야? 이거 뭐야? 가방? 이거 자는 데 가방이 필요해? 이불 이렇게 이불 이렇게 덮고 자는 이렇게. 아 이불. 그러고요. 아 TMI. 나도 언니랑 비슷하긴 하는데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수면 양말을 신었어요. 어 나도 나도인데 같이 수면 양말 신고 있는데 나도인데 나도인데 진짜? 어 봐봐 헐 헐 나는 방금 갈아 신고 왔어 헐 나 목도 양말에서 헐 대박 통했다 다 진짜 다 수면 양말이었네 아 열이 많아서 그렇군 언젠가 끊이지 않을까 나도 실무가 있을 언젠가, 거야 언젠가 나도 나중에 껴줘 선물해줘야겠다 좋아 TMI 또 우리 단말 했나? 소란해 루시도 안 말했어? 어 아, 진짜? 하도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줄 알겠네 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그 빨개진 거야 빨개졌다고? 충혈이 됐어? 어 충혈이 됐어 그래서 어 인공 눈물을 하고 했는데 근데 딱 그 렌즈를 끼고 나서 했으니까 뭔가 조금 아팠어 아 어? 렌즈 전용도 있는데 그니까 어? 갑자기 sad 갑자기 가방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아, 아 그래서 맞아 렌즈는 아프죠 그러니까 시릴 수 있지 괜찮아졌어 언제? 어? 인공 눈물 넣었더니 괜찮아졌어 어, 넣었더니 한번 이렇게 눈 감고 30초 정도 기다리고 난 눈을 뜨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뜨고 쉬려는데 참을만 했어 오 다행이네 그러니까 진짜 TMI 진짜 참을만 해서 다행이었네 그러니까 마지막 근데 나 오늘 진짜 TMI 없다 없을 있어. 있을 거야 응, 있을 거야, 거야. TMI 아무거나 또 괜찮아 그치? 우리가 또 알 수 있어 루시의 오늘의 TMI? 오늘의 TMI 1등으로 준비를 끝났다 진짜? 아, 맞아요 아 그 그 샵에서 아, 샵에서 맞아. 거의 항상 1등이야 맞아 그니까 신기해 맞아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니까 먼저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다 입었는데도 한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혼자잖아 맞아 쌤한테 혼자 받으니까 쌤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맞아. 근데 유독 오늘 일찍 끝나가지고 아 진짜? 어 그래서 어? 지금 끝난 건가? 뭐 내려가가지고 원래 평소는 좀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있으면 멤버들이 한 30분 안 돼서 다 왔는데 이번엔 한 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아 진짜로? 맞아 어. 나갈 때 마주쳤잖아 어 그래서 한 시간 잘 깼는데 거의 나 진짜 잘 보냈어 근데 노래를 듣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 노래 듣고 거의 내 플레이에 있는 곡을 반쯤을 다 듣고 나니까 그럼 왔어 와 오래 기다렸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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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의 저의 TMI는 이거입니다. 좋습니다. 와. 이거 다 읽고요. 오 끝났어. 끝났어. 우와 다 읽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멤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뭐야 이거 감동 타임인가 이제? 멤버 전체. 전체? 응. 좋아. 하고 싶었던 말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그럽시다. 일단 멤버들 이번 앨범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준비하느라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활동도 같이 힘내서 했으면 좋겠고 이제 또 우리 와우들이랑 함께하는 두 번째 활동이니까 더 재밌게 예쁜 추억 많이 쌓읍시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좋아요 저 할게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좀 다 같이 뭐라 해야 되지? 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앨범 준비하면서 너무 좀 행복했고 그만큼 활동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생각하고 해도 돼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엄청 재밌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뮤비 찍을 때도 그렇고 자켓 찍을 때도 그렇고 뭔가 더 약간 추억이 더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 활동도 다치지 말고 네, 좋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예! 네! 항상 열심히 해왔지만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 더더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의 그 노력들이랑 이런 걸 다 아니까 뭔가 이번 활동을 열심히 재밌게 마무리를 잘 해서 더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욱더 앞으로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리더님의 말씀입니다. 아! 고단이가 만져주니 편하게 들어. 편하게. 편하게. 정말 좋군요. 이상 리더님의 말씀이에요. 맞아. 이번 앨범 뭔가 처음 곡 받았을 때부터 또 전에 앨범이랑 특히 유난히 더 다른 느낌이어서 뭔가 더 설레고 신났던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 또 준비하면서도 진짜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고 좋은 기억이 유난히 좀 많았던 그런 앨범 같아서 좋았고 또 유난히 조금 애정이 가는 앨범이어서 그런지 더 그런 저희 진심도 많이 담겨진 것 같아서 좋고 또 그만큼 각자 자리에서 이제 그 진심을 넣어보려고 한 게 너무 보여서 정말 한층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와우도 그렇게 조금 나오고 나서 느껴주신 것 같아서 좋고 그냥 나는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자가 내 주관적 그런 인생부터 거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앨범도 아주 그냥 재밌게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감동으로 그럼요 그럼요 그러게요. 진짜 유난히 더 그런 앨범 이제 시작을 했지. 네. 보여줄 게 아직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와우들도 항상 좀 집중해주면서 저희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와우들이 응원법 크게 할 거래요. 오! 아니 안 그래도 그 당일에 받아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맞아. 아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한 분 한 분 눈 정말 다 보면서 했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있을 무대에도 아주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더 두 배, 세 배, 다섯 배, 백 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줘요. 아직 보여줄 게 많다고. 오늘 뭔가 라이브 되게 알찼어. 재밌었어. 텐션이 이렇게 괜히 다양했어. 그러니까. 근데 마무리는 감동적이지. 차분해졌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이렇게 덕지도 있고 정말 많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어땠나요? 어땠나요? 아주 컴백 첫 기념으로 단체 라이브였는데 정말 정말 재밌었던 것 같네요. 또 이런 달달한 거랑 같이 함께하니까 뭔가 더 재밌고 좋았어요. 뭔가 단 거 생각도 나고 짠거짠거 짠짠거 이러봐 좋았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저희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캐롤 말하면 안 되는구나. 캐릭터 이름 말하면 캐릭, 캐릭터 이름 말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비하인드로 풀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럼
그럼 슬슬 저희는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도 라이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Rollercoaster. Love your album and movi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Love you. Love you too. I love you. Oh, you're so. 아, 캡처 타임. 아,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으로. 좋아. 하나, 둘, 셋. 마지막 완전 역동적이게 하나 둘 셋 오케이 고마워요 안녕 용안 용안 빠빠 잘 자 잘 자요 안녕 마무리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빠빠 잘 자 나 오오오오